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개같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희들 남은 생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기도드리며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 필요에 맞게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충계수양회에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수양회에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새로운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역사와 능력에 참여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01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01장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오늘부터 아시는 대로 충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사람 그리고 봉사자들 합쳐서 약 2,500명이 충계수양회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번 돌아오는 충계수양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영혼에게는 이번 충계수양회가 마지막이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전도하는 현장에 참여되고 사람을 인도해 보면 정말 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산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01편을 중심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글을 썼지만 이 다윗의 시의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물론 시편 기자의 마음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에 기록한 연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건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치위권, 즉 통치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가진 이후로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그 통수권자로서의 신앙의 서원도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윗의 한 신앙의 간증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심 구절은 오늘 2절로 잡았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한 길 그리고 둘째 부분에 완전한 마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려주신 율법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완전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질 때 그때 그 인생이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한 가난한 이스라엘, 즉 이세라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덟째 아들, 그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 그리고 자기를 만나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도 그러한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죽은 이후, 즉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의 생을 쭉 기록한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여기 폐하시고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는 권능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는 겁니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즉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대든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의 동네인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당대에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그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그 여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소경으로 평생 살았던 여리고성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찾아온 이후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찬송과 감동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요일 저녁에 이 바쁜 현대시대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입니까? 그것도 멀리서 기름값을 대고 이렇게 모여서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방의 눈으로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정말 강팍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좋은 투로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우리의 답변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이랑.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만나 주시고 죽은 영혼에게 겨같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니던 우리 영혼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정로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얻었습니다. 원래 인간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는 게 이런 면에서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몇십 년 후에 이 다윗이 올라간 천국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평가를 얻는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이 다윗이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시편 101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신앙의 동기와 그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먼저 101장 1편, 10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접어놓고 자주 찾아보겠습니다. 10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여기 다윗의 마음에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그리고 공의입니다. 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나타난 것이 인간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해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자, 공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뒤에 그 8절에 좀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공의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 이 땅의 모든 악인은 다 멸하리니, 그 뒤에 보면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주를 버린 모든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은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 속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돌아서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찬송을 드린 이유이자 이 감사가 된 겁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찬송의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정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극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냈습니까? 어디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적고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정확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에서 넘어지고 십자가를 배척했을 때는 무한한 공의가 따르게 됩니다. 여기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끝부분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전부 다 찍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900년 전에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편 22편 이런 데 보면 그 주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다윗은 이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했습니다. 다시 시편 101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 다윗의 찬양의 대상은 주께였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도 또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모든 일도 또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모든 일도 다 주께 행한 겁니다. 그 마음의 모든 동기는 다 주께 찬송하겠나이다, 찬양하리다, 그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이한 것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변함없이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많이 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리품, 노획물입니다. 당대에는 금, 은, 놋 그런 것을 노획물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그런 노획물을 얻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기 적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1절 사무엘하 8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기 왕이신 분입니다. 그것도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전쟁에서 조공으로 가지고 온 이제 금, 은, 녹그릇 이런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녹그릇.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기 그것도 하면서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 즉 성전에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전부 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락을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달랐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지 그 여호와라는 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돌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위 그리고 다윗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전리품들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 상담을 갔었습니다. 근데 아주 고급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보면 특실이 있습니다. 특실에 보니까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내 인테리어가 호텔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 데를.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한 분이, 환자분이 이렇게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행원을 쭉 데리고 오는데 그 휠체어를 끄는 분도 아주 멋진 정장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느낌에 아야 저분은 무슨 기업의 한 회장 정도 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링게를 꽂고 있는데 그 병수가 다섯 개였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을 한참 동안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을세라 그분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머, 아무리 회장인들 제가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딱 생각 드는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어떤 기업을 가졌건 또 얼마나 많이 배웠건 어떤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건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건 그것은 저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저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방문이 없다면 저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저 사람은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앞에 저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한 부자인 아주머니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답니다. 이제 그분이 초대를 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모피코트, 그 소위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천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명품 옷도 자랑하면서 이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호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도 보여주고 보석도 보여주고 이거 다 비싼 겁니다. 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걸 다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집어던지더랍니다. 솔직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합니다. 전부 다. 다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안 겁니다. 그런 것을 채워봤자 자신의 영혼에 정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허망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에 자신의 일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 즉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 소득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드리되 처음의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 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처음이라는 것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그러하시기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증거하신 분이 이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나는 처음이다, 나는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맨 끝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반드시 속히 올 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성경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그 구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알파요, 자,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의 근원이 이분이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알파시고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 처음이라는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즉 인생의 처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겁니다. 또 이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신앙생활 범사에 당연히 처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근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14권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에게 쓸 때 이와 비슷하게 쓴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여기 합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것을 합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집에 손자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손자는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놀아야 됩니까? 그냥 놀아도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냥 오셨어요 하고 그냥 계속 놀더라고요. 이게 전혀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부모님께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합당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 맞는 의전 예절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께 합당, 그럼 주님께도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또 교회에 나올 때만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 그건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또 범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 앞에서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여건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관계없이 주님은 범사에 우선이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이고 처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다시 시편 10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장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자, 이게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간청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높아져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의해서 폐해진 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또 하나, 그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넘어지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 길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간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다윗의 여정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이 그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 싸움을 할 때도 이 대적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싸워라 그러면 자신의 군대를 대동하고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대적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답변이 왔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응답이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다윗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소원이 있었는데도 다윗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즉 묻지 않고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결정적인 그 패한 바세바 사건 때였습니다. 그때 묻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다가 결국 살인죄와 간음죄에 빠져서 자기 인생에 참 오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도 그때도 물은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때 묻지 않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 피할 길로 인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잠언 3장 6절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묻는 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돈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마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구원 후에도 주님을 마음에 안 모시고 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주님을 마음에 안 모시고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접고 만약에 에베소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믿음으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얘기하는 그 처음 믿음은 아닙니다. 그 처음 믿음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 후에 성장해가는 과정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계속 묻고 길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안 모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주님께 안 묻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격분하는 대로 일을 집행해버립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그때 주님께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성경은 범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는 게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싸워라, 붙어라! 뭐 그렇게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답변이 안 오지만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분별력을 아마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이제 자녀 문제입니다.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자식을 어찌하오리까? 매를 높이 들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바른 판단력을 그때 순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님, 잠깐만 옆으로 좀 비켜 쓰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집행해버립니다. 지난 주일날 배웠던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자기가 잘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꼬여진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검으로 치니까 묻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로 주님 비키십시오 하고 칼을 빼서 그 말고의 종의 오른귀를 쳤습니다. 물었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가 앞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범사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정되기를 또 당연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마음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101장 한번 잠깐 보시죠. 자, 101장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시작이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집안도 되고 또 자신의 왕국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자기의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그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집이 뭡니까? 집은 내가 평소에 있는 장소, 가장 익숙한 환경입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그러는 곳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합당케 행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평소에 가장 익숙한 나의 모습이 그게 내 실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볼 때에는 우리는 긴장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모습과 실제 내가 혼자 있는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실제 내가 집에 있을 때, 즉 사람이 안 볼 때, 그때 모습과 또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교훈도 되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장시간 텔레비전을 보고 온갖 인터넷을 이제 서칭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에 쫙 양복 입고 나왔습니다. 정장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맞습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다윗이 서원을 했는데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안이었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서부터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때 경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간다면 그러면 나가서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게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내가 집안에서 온전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의 그 온전한 마음이 그 밖으로 나가서도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으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여기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뒤에 3절부터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3절부터 5절까지 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듯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윽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크게 세 가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절에서 보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3절 끝부분에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교훈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세상에서의 구별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길을 대적하는 자들, 즉 악한 교훈을 퍼뜨리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단호하게 구별될 것, 그것에 관한 교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운한 것이 이제 3절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비루한 것이 뭘까요? 비루한 것,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것, 그걸 이제 비루한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비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것, 빼앗아가는 것, 그걸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명과 시대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의 문명과 그 시대의 발전이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윗 시대만큼 우상이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이 우상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날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죄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왜 죽었느냐? 그 2절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풍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근데 그 풍속은 그 세상의 풍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이렇게 바람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바람, 그거를 우상의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 세상 바람에 날아다녔습니다.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산 겁니다. 뭐 한 연예인이 나타나서 무슨 스타일 그러면 그걸 따라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겁니다. 또 무슨 유행하는 뭐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럼 여자분들은 그쪽으로 와 하고 몰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또 새로운 바람이 생겼다 그럼 또 그쪽으로 와 몰려갑니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취하면서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 1장 4절에 악인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바람에 불려다니는 겁니다. 겨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세상의 풍속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그래서 요한일서 끝절에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일체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점점 우상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우상의 바람에 마음이 날리고 마음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러운 정욕에 관한 것들, 탐심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또 너희 눈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게 3절에 한번 보시죠.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눈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통로 중에 하나가 이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쳐다봤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쫙 쳐다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눈이 잡히니까 그 마음이 확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었고 나중에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그 시험 중에 세 번째인가 보면은 마귀가 그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면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화려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순식간에 사람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죄도 만연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이라든지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너무 화려합니다. 즉 너무 악하고 그게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극적인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그 잔상들이 영상의 잔상이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저속한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 바람이 들어오는지를.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 텔레비전을 오래 보다가 이제 성경책을 읽어봅니다. 잘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시는 거 보네요. 저는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권을 확 과외로 잘라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를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보고 나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봤던 영상의 화려한 잔상이 계속 머릿 속으로 떠오릅니다. 그 기도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화려한 지금 문화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거나 또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봅니다. 거기 가면 그 나라도 그 방송이 있습니다. 자기 국영방송 또는 로컬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수준은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의 영상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시골의 마을 회관 같은 데서 그 일어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사를 찍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이 뺏길 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 선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선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2시에 만나요. 무슨 뭐 이런 콘 뭐 이런 거 영상. 반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마음이 뺏기질 않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은 영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음을 뺏깁니다. 작년 12월에 카메론 야운데에서 이제 그 수양회를 크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침례를 이제 엄청 많은 목회자님들이 받았게 되었는데 그때 시내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시내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 시내 중간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고 건물에 입구에 빨간색, 파란색 등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서 저거는 무슨 용도로 저렇게 등을 달아놨을까? 창고 같은 건물에.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는데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이트 클럽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기 들어가서 춤추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나이트클럽이라고 붙여놨을까 창고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TV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확 기웁니다. 쉽게.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인생을 올인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젊은 목사들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걸 소위 올인한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바람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해도, 아무리 자세하게 증거해줘도 이게 마음속에 딱 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인데, 이것이 완전한 길인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마음에 여러 가지 끼어 있기 때문에 확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맞는데 마음에서 결정이 안 됩니다. 그 주저주저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우상의 바람에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그 엘리야가 그 우상의 바람이 그것이 그지면 거기로 선택하라. 어째서 주저주저하느냐. 그 마음에 우상이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교회에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간증을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처음 온 분이 많습니다. 한 분 빼고. 컬처 쇼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문화적인 쇼크라는 겁니다. 거기는 대개 지위가 있는 목사님 그 중에 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평범한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삶이 하루에 거의 한 끼만 먹고 사는 겁니다. 보통 저녁 7시 또는 8시에 한 끼를 먹고 그러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침을 안 먹습니까? 왜 점심 안 먹습니까? 참 대답이 기가 찹니다. 내가 먹으면 내 자식들이 못 먹습니다.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 형제자매님들 교제하는 데를 몇 군데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자기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막 몇 가지가 나오고, 물론 이제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먹자마자 또 음료수 먹고, 또 그거 먹자마자 과일을 내와서 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다음에 떡이나 케이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거 꿈입니다. 꿈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한국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정말 문화적인 쇼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세계 지도에 복음이 이렇게 쭉 전해가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아프리카에 점이 몇 개 더 빠졌다고, 지금 13개인데 몇 개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구원받은 흑인 목사들이 가슴 속에 무엇이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저께 보바 목사가 전도인 수련회 가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전체 정말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왔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흑인들이, 문명의 이기를 전혀 받지 못하는 흑인들이 이 잘 사는 전 세계 백인들보다 실제 훨씬 더 천국에 많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를 보면,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속도를 보면은,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을 확고하게 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딱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눈앞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두어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즉 하나님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대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 옷단은 평소에 우리가 걸치고 다니는 그런 옷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입고 다니는 그걸 이제 옷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술을 만들고 자 술은 일반적으로 그 보통 이방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자, 목적이 있습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로 보고 그때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으면 범사에 내가 이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모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자 그걸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종케 하는 타락한 육신과 눈에 보이는 그런 비루한 것들을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청색근은 우리 눈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자꾸 눈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계속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01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시편 101장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여기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배도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신앙의 길을 배도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다윗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상을 보고 미워하듯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죄악의 길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또 여유 있게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배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워해야 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의 결국을 여기 정확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런 것처럼 그들의 결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도자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배도자들을 철저하게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 주변의 친구로 동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동무는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접고 그 뒤에 시편 119장 한번 보시죠. 63절 시편 119장 63절 6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모든 자라 그랬죠. 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인생의 동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혹시 떠나 있는 그런 배도자들이 아닙니까? 혹은 자신의 생육과 육정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을 꿈꾸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인생이 우리의 동무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혹시 나는 내 스타일에 맞는, 내 육신적으로 맞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의 하나님 앞에 내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다윗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시편 10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4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이 사특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완전히 구부러진 것을 사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거짓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이게 뒤에 5절로 표현했습니다. 5절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앞절의 배도자도 같은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에서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 뭐 이런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 그 이웃은 이스라엘의 이웃입니다. 그 남의 신앙을 해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대에 배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헐어서 배도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이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게 남을 다 밑으로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고 전부 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이게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끝까지 교만해지니까 거짓을 전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거짓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대 제일 교만한 사람이 다윗 왕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교만한 사람. 사실 교회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자매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편론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을 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서 확고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트인이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엄연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세우가시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론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흐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거기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유다서에 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11절.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세 부류로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진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를 위해서 진리를 쓰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쪽 길로 가는 겁니다. 비록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는. 그 뒤에 보면 또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눈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마음이 구부러지고 사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잘 알던 지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혈육의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이 신앙을 헐어버리는 자라면 명확히 선을 끊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시편 10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붙잡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 이렇게 미워할 때에 비로소 이런 것이 내게 붙잡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붙잡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붙잡는다는 것은 이게 들러붙는다는 표현입니다. 즉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진흙처럼 착 달라붙는 것, 그걸 이제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마음과 영혼에 관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윗이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달려 들어와서 우리의 힘을 빼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못 가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붙잡는 끈질김과 영향력이 우리 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강하게 끈질기게
붙잡는 영향력을 가진 피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 찐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잠언 30장 한번 보시죠. 여기 표시하고. 잠언 30장. 15절. 예, 거물입니다. 거물이. 거물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뭔가 이런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이 거물이를 얘기했습니다. 3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여기서 거물이는 그 인간의 탐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그 육신의 끈질긴 죄성,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거물이에게서는 두 딸이 있어. 이게 왜 두 아들 그러지 않고 두 딸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두 딸이 있답니다. 실제 거물이를 살펴보면 실제 이제 머리와 뒷부분에 보면 흡착판이 있습니다. 강한 흡착판이 있는데 이것을 딱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빨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딸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달고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거물이에게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계시네요. 근데 양쪽 분은 다 안 계시고 중간 분들이 많이 빨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물이에게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농사 질 때 망사를 끼고 이렇게 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물이 물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특히 모내기 할 때 너무 바쁩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을 도와서 그 벼를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논에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발에 뭔가 이게 아픈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건 뭐지? 근데 그걸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냥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뭔가 빠는 듯한 느낌이 발에서 느껴집니다. 한참을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막 벼를 날리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발이 전부 다 흙탕물이 껴입니다. 근데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계속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 묻힌 흙을 이렇게 털어냅니다. 물에 씻어내면 거기에 뭔가 하나 시꺼먼 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물입니다. 근데 거물이는 보통 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보이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절반은 이미 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놀래가지고 얼른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늘어납니다. 이게 1cm, 2cm 이렇게 쭉 늘어나도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게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고 따고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2cm 이상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때서야 겨우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떼고 나면 이 거물이가 가만히 있는 게 온몸을 비틉니다. 온몸을 비틀면서 계속 외칩니다. 따고 따고. 그때에 그 나온 흡착팥, 그 다리를, 다리에서는 그 시뻘건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아니, 이것이 내 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빨고 있었다니. 그 소년이 이제 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렇게 거물이에게 빨리다가 마침내 그 거물이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같은 분 계실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거물이 같은 비루한 것들에 그 세상의 바람에 마음이 붙잡혀서 개처럼 날아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불려다니는 개 같은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오른편 천상의 위치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될 신분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도 왕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될 신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비루한 것을 우리 눈앞에 두면 안 됩니다. 배도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그들의 결국을 보면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누가 내 신앙을 허는 자가 있다면, 내 주변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과 금을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힘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경주의 신앙생활을 딱 설정해놨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행하라.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신앙의 정로가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이 충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시 시편 101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그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여기 다윗의 마음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그하게 하리니, 엄청난 말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 이게 마음이 충성된 겁니다. 마음이 완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그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런 사람이 완전한 길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교회의 머리로 계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실제 수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완전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주님께 충성된 마음이 아닌 채로 주님을 수종하며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서 더 완전한 길을 선택할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전도집회에 내가 봉사를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완전한 길은 직접 사람을 가서 만나고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몇 명이라도 전도집회에 실제 인도함에 참여하는 그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스마트폰이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문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발로 실제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 완전한 길은 정말 발로 뛰며 직접 인도하며 전도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막 뛰어와서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은 미리 성경을 묵상하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간증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마음, 그것이 더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내 형편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내 합리성을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은, 더 온전한 것은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고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마음에 정해놓고 내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더라도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드리는 그것일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육신의 삶을 편하게 생각하면서 내 자족하면서 육신과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내 그릇은 이 정도지 뭐,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렇게 한계를 설정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므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는 것은 열므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편한 곳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압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잠시 죄악의 낙도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인물들, 모든 시편의 간증은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는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에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밖을 나가 보십시오. 전부 배도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길이 우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의 인생길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라한 길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떨지를 정확히 압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에서 다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배도자들을 볼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22장의 13절에 왜 주님이 그렇게 소개한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것이 실제 사실이었음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알파라고 했는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알파였음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왜 내는 시작이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내 육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내 죽은 영혼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인생을 끝내시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처음이라고 했는지, 왜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왜 그것이 합당한지, 왜 사도 바울은 죽게 합당에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신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할 겁니다. 오늘 20편 101편은 다윗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다윗의 서원이 참으로 합당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참으로 합당한 서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생을 마칠 때 소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 함께 해보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이 시편의 소원이 내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세지고 세상의 바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서원처럼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참으로 합당하신 수종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주에서 진행되는 춘계수양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저희와 같이 동일한 영원한 천성에 그 극락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너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광고 없습니다. 주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